제가 1년 내내 정말 꾸준히 잘 사용을 했었던 아랑피 꿀템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일 만족도가 높은 친구? 신기해! 이건 진짜 신기해요. 와, 이건 진짜 올영 꿀템이다. 진짜 올영 세일 때는 이거 한번 노려보세요. 저는 만족도 진짜 2000% 이상에서 진짜 비트 쪼개가면서 영업하고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로 진짜 찐이에요. 아주 쏙 굿입니다. 끝! 올랑이 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온 만큼 이제 약간 연말 결산 느낌으로 제가 1년 내내 정말 꾸준히 잘 사용을 했었던 아랑피 꿀템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연말 결산인 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헤어, 바디, 기초편으로 이번에 준비를 해봤고요. 진짜 간단하게 한두 번 써보고 추천해보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적어도 1년 정도 진짜 꾸준히 써보고 소개해보는 진짜 아랑피 꿀템들 어떤 분들한테 잘 맞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면서 소개해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색조, 기초, 바디 다 모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헤어, 바디, 기초류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처음은 제가 1년 내내 정말 내 머릿결을 유지시켜주고 의존을 많이 했던 진짜 찐 샴푸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샴푸 넘버원을 꼽아보자고 하면 헤어플러스예요. 영상에서는 라보에이치도 소개했었고 헤어플러스도 소개했었고 뭐 중간중간 다른 브랜드도 소개를 했었지만 연말에 딱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그런다면 저는 그냥 헤어플러스요. 써봤던 샴푸들 중에서 가격 대비, 용량 대비, 만족감 그리고 헤어 머릿결 변화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 그리고 용량, 향, 모발이 변화되는 것까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는 헤어플러스. 용량 진짜 깡패거든요. 이게 1000ml라서 엄청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데 가격도 괜찮고 라이브나 특가를 노려보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모발 자체가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얘가 뭔가 탈모 완화를 해주거나 뭐 쿨링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발의 8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단백질 자체를 채워줄 수 있는 샴푸다 보니까 저는 사용했을 때 20, 30대로서는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샴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백질 침투력이 1278%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샴푸고 내 돈 주고 사서 쓰고 있는 샴푸고 얘는 올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연말에 샴푸 한 번쯤 고민이신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 미용실에서 나는 그 플로럴한 상큼상큼한 향이 나서 이걸 감았을 때 진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진짜 괜찮아요. 저 트리트먼트는 무려 리뉴얼 전 것도 엄청 많이 쟁여놔가지고 리뉴얼 전 것도 쓰고 있고 리뉴얼 후 것도 쓰고 있는데 이게 리뉴얼 후가 달라진 건 아니고 그냥 요 패키지만 달라졌어요. 혹시라도 향이 중요하신 분들은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약산성 샴푸라고 블랑 머스크 향이 새로 나왔거든요. 얘는 조금 더 가벼운 플로럴한 향인데 약간 그 고급 향수에서 나오는 그 머스크 향도 살짝 나다 보니까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얘를 접해가지고 써봤는데 괜찮아가지고 이거 요즘에 꾸준히 써주고 있고 이게 진짜 짱이거든요.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앰플인데 얘는 카카오 에디션이라고 해서 카카오 쇼핑하기나 카카오 선물하기로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얘는 그 조말론의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랑 향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 향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헤어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젖은 모발에 써도 되고 그 마른 모발에 써도 되고 나중에 정전기 일어났을 때도 써도 돼서 떡지지 않는 앰플로 엄청 추천드려요. 이게 뭐 뿌리는 타입도 괜찮고 앰플도 괜찮고 에센스도 괜찮은데 써봤던 것들 중에서는 제일 만족도가 높은 친구? 혹시라도 겨울철에 향긋하면서도 약간 조말론 향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헤어케어까지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어 편이 나왔으니까 제가 두피나 모발 보호할 수 있는 제품도 추천을 해볼게요. 얘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힐링버드의 울트라 프로틴 비포 샴푸 퍼스트 헤어 팩이에요. 처음에 힐링버드에서 선물로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써보자마자 약간 욕 나오게 좋은 거예요. 진짜 와 뒤집어지게 좋다. 얘는 진짜 미쳤다. 약간 힐링버드가 일 좀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올령에서 하나 더 샀어요. 샴푸를 하기 전에 써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비포 샴푸 퍼스트 헤어팩이에요. 우리가 샤워를 하러 옷을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해주는 퍼스트 단계가 요거. 샴푸하기 전에 얘로 먼저 모발에다가 약간 그 전처리처럼 그냥 모발에 이렇게 쓱쓱쓱쓱 거품을 내주세요. 그러면 뭔가 약간 모발에 스며들면서 향도 살짝 나는데 그냥 뭔가 모발에 약간 부들부들해지는 느낌? 그러고 나서 샴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부드러워져요. 신기해. 이건 진짜 신기해요. 보통은 샴푸를 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할 때 쓰는 제품이거나 이게 뭔가 기다려주는 제품이거나 이게 아니면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써주는데 얘는 신기하게 마른 상태에서 써주고 나는데 그 다음에 샴푸를 하고 나면 모발이 기똥차게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써보고 나서는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효과까지도 괜찮다. 제가 써보고서는 단번에 효과가 너무 잘 보이는 제품이어가지고 와 이건 진짜 올영 꿀템이다. 진짜 올영 세일 때는 이거 한번 노려보세요. 저는 대용량으로 나와준다면 구매할 의사 200% 있어요. 편리하고 귀찮으신 분들, 좀 빨리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 케어가 귀찮고 막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거 진짜 괜찮아요. 바디 중에서는 스킨유 이노센트 리브르 머스크 스크럽워시예요. 제가 공병 하나를 또 비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름인가 가을쯤부터 영상에서 꾸준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크럽워시인데 괜찮다고 영상에서 몇 번이나 보여드렸는데 약간 저 스며든 것 같아요. 정착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바디 워시 타입을 썼거든요. 워시 타입을 썼을 때는 저는 몸을 닦아낸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았거든요. 뭔가 그렇지 않나요? 뭐 얼굴은 클렌징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바디는 끈적이는 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내가 몸을 닦아내는 건가? 그냥 거품이 나고 씻어내지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안에 스크럽 알갱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도 보이고 스크럽이 녹는 것도 보이고 샤워하고 나와서는 각질이 약간 부들부들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만족도 진짜 2000% 써보고 나서는 약간 인정한 제품이에요. 요거랑 일리윤이랑 두 개 다 엄청 잘 썼는데 조금 더 촉촉한 거는 일리윤 하지만 산뜻한 마무리감을 좋아한다면 스킨유. 근데 왠지 모르게 스킨유 손이 자주 가가지고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진짜 한 병 다 비웠는데 올영에서 하나 더 구매할 의향 있습니다. 이제 바디 로션도 소개를 해볼 텐데요. 바디로션은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쓰고 있는 애죠. 얘는 아르투아의 라튤립 바디로션이랑 얘는 자르의 바디로션입니다. 이 아르투아 브랜드 자체가 약간 명품 향수, 명품 향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제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전체적인 라인업들을 보면 향들이 각각 특색이 많은데 저의 픽은 자르 그리고 라튤립이었어요. 원래는 그 송이라는 하늘 색깔 향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 향이 단종돼서인지 더 이상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갈아탄 향이 자르랑 라튤립. 이거 정말 잘 쓰는데 단점이 있다면 그닥 보습력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잔향 자체가 그래도 은은하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전에 바디로션 발라주고 자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 몸에 향수를 입은 듯한 느낌, 그 바디 향을 입은 듯한 느낌이 나서 저는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써주고 있어요. 이거 나쁘진 않아. 가지고 잘 써주고 있지만 완전 악건성이거나 보습력이 찐으로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실 제가 결혼이 이제 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결혼을 하거든요. 요즘에 매일같이 관리를 해주는 팔뚝살 관리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쓰는 꿀조합인데요. 아 이걸로만 진짜 관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아로마티카의 인브레이스 바디 오일 네롤리랑 패출리예요. 그냥 바디 오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랑 진짜 잘 썼던 꿀조합 괄사는 이거 노땀 괄사. 제가 팔뚝살이 없진 않아요. 약간 있어요. 팔뚝살이 똥똥한 편인데 그 팔뚝살을 매일같이 저녁에 이 괄사로 쪼져주거든요. 요즘에 정말 라인이 많이 정돈됐다라는 느낌을 받고 제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저의 팔뚝살 관리 비법은 요거. 이 꿀조합. 저녁에 요 두 개로 그냥 진짜 쪼지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요즘에 요 라인도 많이 정돈됐고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확실히 깔끔해진 요 팔뚝살 라인을 보면서 아 진짜 많이 괜찮아졌구나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팔뚝살 고민이거나 살이 좀 늘어졌거나 탄력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땀 괄사 요거 올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제가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거든요. 요걸 손잡이로 이렇게 긁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긁어주는 노땀 괄사랑 요거는
아로마티카. 이거 제가 항상 올영에서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 꿀조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일감도 오래 유지가 되면서 끈적이지는 않고, 괄사랑의 조합도 괜찮아서 이두 가지로 아주 잘 써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으니 마스크팩도 잘 써주고 있잖아요. 요즘 저의 페이보릿은 요겁니다. 역시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유즈 인헨싱 앰플 마스크인데요. 제가 1년 정도 꾸준히 내돈내산으로 영업하고 진짜 너무 좋다라고 영상에서 진짜 비트 쪼개가면서 영업하고, 제가 이니스프리 세일 때 라이브 방송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구매했었던 마스크팩인데요. 진짜 겨울에는 얘예요. 제가 다른 마스크팩 비싼 것도 조금 비교해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써봤지만 얘가 진짜 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는 호캉스가 너 수부지 친구한테 너 수부지지? 근데 이거 한 번만 써봐. 너무 좋거든? 이라고 해가지고 친구한테 줬는데, 친구가 이렇게 써보더니 야, 나 수부지인데 이건 진짜 괜찮다. 수부지인데 제형감이 너무 좋다. 그리고 다음날에 기름기가 많이 안 진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라고 저한테 약간 찐 인정해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 혹시 다음에 뭔가 이니스프리랑 뭐 하게 된다면 얘기해달라고, 자기 이거 진짜 사고 싶다고, 자기 약간 기둥에 한복하겠다고 얘기를 해줄 정도로 진짜 찐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겨울철에 보습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왠지 화장이 안 먹고 칙칙하고 피부톤이 뭔가 아니신 분들, 요거 한번 써주세요. 그냥 약간 응급 처방 같은 느낌으로 써주면 다음날 피부결이, 피부톤이 약간 화장이 잘 먹어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마스크팩이랑 또 엄청 잘 쓰는 건 제가 앰플 잘 쓰잖아요. 앰플 얼마 전에 제가 공병 또 몇 개 냈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저 지금 두 병 또 냈어요. 저 그 정도로 진짜 엄청 잘 쓰거든요. 요거 지금 한 병 낸 거 보이시죠? 완전 투명한 통 보이고, 얘도 지금 투명해서 안 보일 거예요. 제가 흔들어가지고 조금 불투명해졌는데 얘 지금 투명한 거 보이고, 대용량도 지금 또 쓰고 있어요. 이것도 쓰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찐이거든요. 안에 약간 항산화가 메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이 기본이긴 한데,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거 나는 수부지인데 나는 예민한데 민감한데 안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막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영업하고 얘기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수부지나 민감하거나 예민한 피부도 기본적으로 엄청 잘 맞는 제형감이고 무겁지 않고 끈적이지 않으니까 써보면 알아요. 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항산화가 진짜 찐으로 중요하거든요. 우리 피부의 노화의 주범이 바로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산화가 되면 피부결도 칙칙해지고 피부 노화도 빨리 이루어지고 괜히 화장도 더 안 먹게 되고 그 피부가 늙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산화를 막아주는 기본적인 반대의 성분, 반대의 성향이 항산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를 써야지 피부가 어려지고 늙지 않게끔 방지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산화를 엄청 많이 챙기고 항산화를 좀 꼼꼼하게 찾아다녔는데, 약간 무겁지 않게 정말 기본으로 쓸 수 있는 항산화 제품이라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20대 초반이신 분들부터 그냥 이거는 미리 써도 너무나도 괜찮은 제품, 30대 40대 분들도 써도 너무나도 괜찮은 데일리템, 그럼 한번 써보시면 진짜 찐으로 만족할 겁니다. 진짜 찐이에요. 요거는 이제 몰랑이 분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완전 잘 쓰는데, 얘는 블랙티 크림. 근데 블랙티가 기본적으로 다 괜찮아. 좀 잘 만들었어.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괜찮거든요. 저 지금은 이만큼 썼어요. 진짜 많이 썼죠. 이니스프리 기획전을 제가 한 10월쯤부터 했으니까 10월쯤에 몰랑이분이 영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인디스프리한테 받아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제가 수부지인 친구한테도 써보라고 했는데 수부지인 친구도 요거 괜찮다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요즘에 약간 요거 잘 써주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대신 요거는 아침에 써주면 조금 무겁고 나이트케어 단계에서는 아주 쏙 굿입니다. 끝! 또 1년 내내 잘 썼던 제품은 넘버즈. 근데 넘버즈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민망하긴 한데, 이제 이번 토너는 이제 리뉴얼 되면서 완전 정착한 아랑템. 이거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는 베이스템으로 추천을 드려서 이건 진짜 괜찮고요. 이건 이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꿀템으로 추천드리고 요즘에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썼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아랑 거죠.
요거는 이제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 요거는 꾸준히 쓰면서 피부 톤이 많이 맑아지고 피부가 좀 투명해진 피부가 진짜 맑아졌다? 밝아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못 끊고 꾸준히 쓸것 같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레티놀 성분이잖아요.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고 레티놀 제품 중에서 제가 투톱으로 꼽는 제품을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마몽드 파쿠치올 레티놀 크림이고 하나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A 포르테예요. 두 가지 전부 다 레티놀을 베이스로 만든 제품인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추천을 할수 있는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몰랑이 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몽드 파쿠치올 레티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레티놀을 쓰고 싶지만 레티놀이 어려우신 분들, 아침, 저녁 둘다쓸수 있는 레티놀 크림을 찾으신다면 마몽드 파쿠치올 레티놀 크림. 제가 피부가 예민하고 따끔따끔할 때, 그 뭔가 피부 케어를 하고 싶지만 약간 그날이 다가올 때는 마몽드 바쿠치오를 써주고요. 이거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A 포르테. 포르테다 보니까 레티놀 함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효과 자체는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지만 쓰는 방법이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20대 초중반이신 분들에게는 바쿠치오를 좀더 추천을 드리고 20대 후반이나 30대를 넘어가신 분들이라면 그냥 A 포르테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둘다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저도 그냥 똑같이 하나의 제품만 쓰는 건 아니고 항상 피부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피부 상태를 보고 내가 쓴 제품을 보고서 맞춰서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도 둘다 추천을 드립니다. 아, 레티놀이 왜 좋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좁쌀 올라오거나 그 세포 재생주기 맞춰줄 때 어떤 걸로 맞춰줄지 어렵잖아요. 레티놀로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세포 재생주기를 맞춰주는 메인 성분이 레티놀 성분이거든요. 제가 요거 관련된 영상은 따로 한번 올렸으니까 이제 위에다가 카드로 한번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크림도 추천을 해볼게요. 제가 1년 내내 너무나도 잘쓴 선크림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거 이제 또 하나 공병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다 썼으니까 또 공홈에 가서 하나 또 사야 돼요. 진짜 완전 눌러가지고 쫙쫙 썼고 여름부터 겨울철까지 그냥 찐 유수분 보습을 같이 채워주면서 화장까지 잘 먹게 해주는 나의 유일한 선크림은 요거였다. 너무나도 괜찮았고 눈시림조차도 없어가지고 얘는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 그냥 아랑픽이다. 화장까지 너무나도 잘 먹으니까 화장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템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잘 썼던 거는 토코보의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 얘는 그 괌 여행 갈 때도 잘 썼고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요.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토코보 써봐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거 화장대 위에 올려놨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 달바 진짜 괜찮아 라고 하니까 저한테 토코보 너무 괜찮아 하면서 저한테 자꾸 토코보를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토코보 너무 좋다고 이거 안 끈적거린다고 이거 완전 순딩순딩하다고 이거를 자꾸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꾸 바르니까 뭐야 뭐야 뭔데 자꾸 좋아 보여 하고서 제가 옆에 있다가 영업당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좋아.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영업당해서 썼는데 너무 괜찮아. 진짜 순하고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끈적이지 않고 그냥 눈시림도 없고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괜찮다. 혹시라도 진짜 찐 수분감만 원한다면 토코보도 괜찮다.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거 진짜 찐이다. 이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거는 저 뭔가 신혼여행 갈 때나 여행 갈 때 하나쯤은 또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바디 스킨케어 뭔가 아랑템에 1년 내내 모아온 뭔가 이제 알찬 뭔가 압축템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랑템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쇼핑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